도착이. 오늘은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다름이 아니라 제 구독자가 300명이 됐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브라질은 여름이에요. 너무 더운 여름.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비키니들도 팔고 있죠. 햇볕 너무 뜨거워. 너무 더워요. 정말로. 한국이랑 완전 정반대죠. 한국 겨울이면 여긴 여름. 한국 밤 12시면 여기 낮 12시. 완전 다른 세상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문제가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뭐 브라질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는 카니발 한다고 이렇게 시의원 앞에다가 무대도 설치해놓고 카니발을 캔슬을 안 하는 거 보면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댓글에 브라질 치안 그리고 뭐 이렇게 여행 시 주의해야 될 거 그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안이 많이 안 좋다고 하죠.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이 낮에는 특히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너무 늦게 다니면 좀 위험하지. 밤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는 다니지 마시고 여행하실 때 동행을 구하시면 좋아요. 같이 여행 날짜가 겹치면 피우데자네이루에서 동행 구하기 그 카카오톡 단체 오픈 채팅방 있어요. 남미 사랑 브라질 방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일정이 겹치면 동행을 구해서 다니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어요. 우버랑 뭐 99 택시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2명 3명이서 다니실 때 교통비도 절약하고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택시보다 택시는 한국보다 비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차량 공유하는 거는 그렇게 안 비싸요. 2명 3명이서 다니면 오히려 버스보다 더 싸요. 가까운 거리. 네. 그리고 호텔을 예약할 때 싼 곳이라고 찾다 보면 위험한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광지에 가까운 쪽 예수님상이나 코파카바나 그런 데서 여행하시면은 안전하죠. 안전도 하고 그리고 여행하고도 호텔에 일찍 가서 좀 쉴 수도 있고 예, 돈 아끼시려고 보통 보면 싼 곳에다가 호텔 예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치안이 안 좋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호텔을 예약하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 비싸더라도. 네, 왔다 갔다 뭐 교통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버리는 거 따지면 뭐 오래 안 있을 거면. 네. 그리고 핸드폰 사용하는 거 저처럼 이렇게는 좀 용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근데 이제 화면을 보고 이렇게 계속 보고 찍고 있으면 주변을 상황을 못 보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찍으면서 주변 상황을 좀 봐요. 보면서 누가 좀 이렇게 핸드폰을 낚아챌 것 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보긴 하는데 핸드폰 사용하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나도 지금 이거 좀 위험하게 하고 있는 건데 낮 시간이니까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세컨폰 가져오면 좋아요.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 갖고 와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세컨폰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좀 누가 훔쳐갈 걸 예상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이런데 핸드폰 올려두면은 내 핸드폰 가져가 이거의 뜻이에요. 커피숍에서 그냥 핸드폰을 식탁 위에 두는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네, 여기 생계형 도둑이 많아서 들고 뛰면은 뭐 못 따라가잖아.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아는 길이고 다니던 곳이라서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딱 키죠. 아 그리고 뭐 이렇게 비싼 뭐 시계라든지 뭐 귀금속은 하지 마시고 현지 왔으니까 그냥 더워요. 그러니까 뭐 옷을 화려하게 입을 필요도 없어. 그냥 현지인들처럼 슬래퍼 하나 끌고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 하나
그렇게 해서 다니면 누가 봐도 그냥 뭐 돈 없어 보이잖아. 헐릴 일도 없고. 그러니까 현지화 스타일로 다니세요.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기가 많이 있어요. 여름 날씨다 보니까. 그래서 모기약을 챙겨 오시면 좋은데, 못 챙겨 오셨더라도 여기 이제 약국이 많으니까 10회알 한 3,000원이면은 모기약을 사요. 그래서 모기약 꼭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상이나 빵지아스카 이런 데는 좀 산 중턱으로 올라가야 되고 해서 모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시면 되고. 희우에, 그리고 뭐 호텔 예약을 못 하겠다 뭐 그러시면, 희우에 한인 민박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데, 여행 정보도 알 수 있고, 두 분이 또 워낙 친절하시고. 아, 그리고 한인 민박에서는 아침에 조식을 한식으로 준대요. 그래서 여행에 지치신 분들은, 한식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한인 민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죠.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니까 마음 놓지 말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안전하게. 지금까지 브라질 라이프 학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버스타러 오면서 길거리에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 그런데 소리가 다 안 나게 돼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300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차오브리가도.